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해 주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과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핑계든 이 연습만은 할 수 있다에 대한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딱 색소폰을 배워서 연습을 하려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굉장히 핑계가 많아요. 그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나 뭐 그러한 문제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습은 있습니다. 그 연습이 바로 뭐냐면 냉연습이에요. 만약에 내가 뭐 치아에 문제가 생겼어,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실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는 내가 그냥 만약에 차가 없고 뭐 나는 악기 뭐 넥이 없다, 이런 분들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은 다 하실 수 있는 연습입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어떤 연습이냐면 바로 이 넥 연습인데, 이 넥 연습은 어디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차 안에서도 연습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금 공터나 이런 밖에 나가서도 넥만 갖고 연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넥 소리를 넥에다가 뭐 휴지나 수건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소리를 적게 나가게 한 상태에서 집에서도 작게 소리 연습을 낼 수가 있고요. 또는 운전을 하다가 잠깐 뭐 신호등에 걸려 있다든지, 또는 뭐 내가 잠깐 이제 뭐 대기 시간이든지 그럴 때 차에서도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굉장히 한 30분 정도를 가야 된대. 근데 그렇게 갈 때 뭐 대부분 음악을 듣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그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넥을 옆에다가 하나를 마련하셔가지고, 아니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악기 있는 넥을 빼가지고 넥만 계속 부는 거예요. 그 연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색소폰을 굉장히 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해야 될 연습 중에 하나가 바로 넥 연습인데, 그 넥 연습을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면 굉장히 그 소중한 내 연습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냉 연습에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리 연습을 해놓고, 내가 낮에 그 연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연습실 와서는 다른 악기 연습, 뭐 개명창 연습, 다른 애드립 연습, 비브라토 연습, 이런 연습을 하시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냉 연습에서 소리를 길게 내는 톤 연습도 되겠지만 비브라토 연습도 할 수 있고 텅깅 연습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넥 연습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연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솔직히 내가 연습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빨리 향상되고 싶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한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바쁘죠. 그리고 또 굉장히 불경기 속에서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또 돈 벌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이렇게 굉장히 바쁜 현대사회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틈틈 내가지고 연습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한다면 내가 핑계가 아닌 정말 열정과 노력이라고 터닝이 되면서 더 그 연습이 굉장히 색소폰의 실력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딴 거 없이 내가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냉 연습만 하자. 요 냉만 이렇게 빼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 연습, 또는 텅깅 연습, 비브라토 연습, 이 세 가지 연습은 이 넥만 갖고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을 꼭 하셔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실력의 연주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